네, 이곳 작은 미술관 보그곳은요, 김포의 대표 명산인 문수산 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이곳 보그곳 미술관의 자랑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미술관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는 약 168개 정도의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이 있다고 해요. 저희 김포도 접경지역 안에 약 21개의 주민 대피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다 지하에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곳 보그곳만 유일하게 지상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미술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곳에는 정말 많은 보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그곳 이 주변에 풍광과 경치와 사람들의 반에서 들어와 계시는 다섯 분의 작가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과 우리 보그곳 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작은 미술관 보그곳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판화가 홍선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온 지 한 27년 됐거든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상당히 좀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김포에서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또 뭔가 한쪽으로는 아주 포근한 시골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그 정서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마음에 들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안주하게 됐습니다. 제 판화의 주된 내용은 이 지역이 분단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2017년 11월 개관 이래에 저희가 그동안 약 20여 회의 기획 전시와 교류전들을 진행했었고요. 또 그 밖에도 매년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또 전시 연계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작가님들한테 저희가 전시 연계 체험 키트를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제가 샘플로 만들어본 게 이거예요. 이 키트예요. 도시락. 자,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들어있는 재료들.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 작품을 저희가 마스크 스트랩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제작을 해봤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작가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 스팽글로 꾸미는 거예요. 여기를. 마을 스케치한 거 플로링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꽃이나 집이나 뭐 동물들 이런 거. 저희 마을이 좀 매화나무가 많거든요. 그 매화향을 베이스로 향수를 제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10ml 같은 경우는 인스타 팔로우 하시거나 카톡 추가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렸고요. 제가 특히 작은 미술관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한 곳이다 라고 느끼는 점은 우리 모두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소화해내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의 문화의 틀로다가 이것을 찾고 형성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갔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문화적 가치를 생성시켜낼 수 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작은 미술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미술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활동했던 작가들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이 공간에서 어떤 문화적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곳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작가와 기획자와 지역 주민 이 모두가 하나의 틀 안에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노력할 때 아주 지역 문화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저는 이곳에 살면서 이런 걸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미술관 보그곳은 조성돼서 운영된 지가 올해로 5년 차입니다. 지역적인 어떤 위치상의 특성 때문에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진짜 김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알차고 예쁜 보물이거든요. 이곳을 김포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어서 많이 찾아오시고 김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미술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